총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의사단체의 긴장은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한 대학병원의 인턴이 SNS에 사직을 선언하는 영상을 올렸는데 정부는 이 같은 개별 사직도 집단 행동으로 간주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의협이 내일 전국 총궐기 대회를 예고해서 양측의 대치 국면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상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술복을 입은 의사가 사직을 선언합니다. 의사에 대한 시각이 적개심과 분노로 가득한 현 상황에서 저는 더 이상 의협을 이어가기 힘들다 판단하였고 오는 3월 이른바 빅5 병원의 정형외과 레지던트로 근무할 예정이었습니다. 제가 집단 행동을 선도하신다고 생각하신다면 제 면허를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전공의 협의회의 공식 입장이 아닌 개인 입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다릅니다.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하고 이렇게 했다면 집단 사직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강경합니다. 서울시의사회는 내일 저녁 7시 이곳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반대 시위를 할 예정입니다. 총궐기 대회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 11곳에서 열립니다. 정부의 불합리한 의대 증원 추진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는 굳은 결심을 대내외에 알려드립니다. 대한간호사협회는 오늘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의 본분을 지키라며 의대 증원을 지지했습니다. TV조선 배성윤입니다.